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경제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어요. 저희 카페를 통해서. 근데 이번에는 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회사는요, 이지지팝컴 회계컨설팅이라는 회사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 카페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업무 영역은 회계컨설팅, 대행, 교육, 회계감사, 장기수상 계획 수립, 세무 대행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연도별 최저임금을 보시면 올해는 2024년이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2024년이에요. 이 최저시급을 보시면 2023년에 9,620원, 2024년에 9,860원이고요. 최저임금 산입 제외범이라고 해서 상여금을 몇 퍼센트 이상, 요 퍼센트 이상 제외하고 산입해라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교육에서, 다른 교육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상여금이 100분의 0,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100분의 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무슨 얘기죠? 모두 다 산입해라라는 이야기죠. 그 내용 여기 저희가 적어놨고요. 저희는 요 식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년에 2025년에 뭐만 원이었다, 그러면 만 원이라고 이렇게 10만 원이면 좋겠는데 10만 원이었다. 그리고 여기다가 2023, 25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저절로 저희 시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금액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10만 원은 너무 컸네요. 만원 넣어볼까요? 만 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2090000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0으로 하고 지금 2024년으로 일단은 바꿀게요. 9,860원,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 제외 범위는 0%로 해서 저희가 계산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그 앞에 1%, 5%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퍼센테이지 0으로 해서 되게 복잡한 서식이긴 해요. 그래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번에 저희가 조금 더 손을 본 거를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2024년은요, 366일입니다. 366일이에요. 실질적으로는 1년 연수가 366일이긴 한데, 노동법에서는 연수를 366일이라고 하더라도 1년 연수를 365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거고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저희가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올릴 수 있는지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린다 라고 하면은 어디가 변화가 되는지 여기 보세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209, 실질적으로 월소정 근로시간은 208.56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모두 올린다고 하면 요렇게, 만약 둘째 자리까지 올린다 그러면은 둘째 자리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만 209시간은 모든 분들이 다 208.56이 아니라 209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픽스 시켰습니다. 나머지 금액들, 나머지 시간들에서 이렇게 둘째 자리, 셋째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208.56이면 208.56이에요. 소수점 첫째 자리는 여기잖아요. 여기서 올림. 그럼 209시간이죠? 그리고 근데 둘째 자리에서 올림. 그러면은 6이니까 208.6.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올린다 그러면은 208.57. 요렇게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를, 요거를 저희는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노동법에서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린다, 올리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요렇게. 왜냐? 무조건, 그리고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라운드냐, 뭐 라운드 다운이냐, 라운드 업이냐, 그러니까 반올림이냐, 아니면 완전 올림이냐, 아니면 그냥 내림이냐, 이걸 물어보시는데요. 급여는 올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산을 여기다가 해놓은 거고요. 월소정 근로시간이 여기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읽은 자의 월소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8, 5, 40이죠? 거기다가
주휴라는 게 있습니다. 주휴는 뭘까요? 일주일간 만근했을 때, 만근했을 때 그만큼 하루치 일당 더 하루치 근무 수당을 더 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8시간을 일했을 땐 주휴도 8시간을 준다. 자, 저희가 여기서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저희가 이거 하면서 점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 주휴라는 건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뭘까요? 주된, 주 근무 빈도 기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8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주휴를 8시간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일 평균 기준이라는 거는요. 여기 평균 일수를 다 더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면 근무 시간을 다 더한 다음에 주 평균이 5일이기 때문에 나누기 5로 한 금액입니다. 그게 5일 평균 기준 이렇게 만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단시간 근무 기준인데요. 여러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어떻게 하죠? 더해서요. 금액을 더합니다. 월요일부터 그 토요일까지 일한 거 다 더하고요. 주휴는 더하지 않아요. 이걸 더해서 나누기 40시간 곱하기 8로 합니다.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 뭘까요? 나누기 40 곱하기 8. 일반 근로자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렇게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를 모두 더하여 일반 근로자분으로 주 40시간 나누고 곱하기 8시간으로 하면 주휴가 5.20시간이 됩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원래 단시간 근로자는 그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휴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209는 어떻게 나온 거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0시간에다 주휴 8시간까지 더하면 48시간이죠. 여기에 4.345입니다. 이게 뭘까요? 주 평균입니다. 주 평균. 주 평균을 4.345를 곱하고요. 자, 실질적으로는 요거 조금 계산식에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은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할까 한다면 그냥 다른 데서도 공부할 때면 4.345로 곱해주면 209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월소정 근로시간, 한 달 동안의 근로시간입니다. 4.345는 주 평균 일수입니다. 주 평균 일수. 그래서 그거를 209 곱하기 시급 9,860원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월간 총 임금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고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요 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지급액을 보면은요. 이 직원은 150시간만 일하는 직원입니다. 150시간을 일하는 직원의 최저임금은 150시간 곱하기 시급입니다. 그래서 147만 9천 원만 되는 거죠. 제가 여기다가 130만 원을 넣는다. 그러면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나오죠. 147만 9천 원 넣는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충족되게 나오고요. 먼저 다른 금액을 넣는 것이 아니라 재수당이나 복리후생비 상여를 먼저 넣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가 기본금으로 산출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기본금이나 재수당을 산출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와 상여는 기준에 맞는다면 매달 매달 지급되고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모두 다 이제는 100분의 0이기 0%이기 때문에 0%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입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와 상여를 모두 다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편리를 위해서 기능을 제공한 것 뿐이지 실제로 최저임금법에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4년 격일근로자 최저임금 계산법을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은 자와 다르게 격일 근로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일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24시간을 일하지만 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야간에 대한 것은 야간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것도 별도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간이라는 것은 이건 여기 이 부분에 일일 근로시간은 24시간이고 야간은 8시간입니다. 즉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이죠. 자, 여기 휴게시간이라는 거는 야간과 주간을 나누는데요. 24시간 안에 야간과 주간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에서 이 야간과 주간 개, 요 시간을 빼줘서 전체 근로를 계산해 주고요. 야간 근로는 8시간에서 야간 근로시간을 빼서 야간 근로를 계산해 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65라는 거는요, 365시간을, 아니,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을 말하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365일이 아니라 365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 하루.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왜냐? 월소정 근로 시간이니까요. 자, 보도록 할게요.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휴게 시간이 없어요. 한 개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간 플러스 야간의 휴게 시간이 0시간이었습니다. 즉, 24시간에서 0을 빼니까 24시간이 나오죠. 여기다가 곱하기 365일 나누기 12개월 나누기 2 격일 근무니까 2로 나눕니다. 그러면 365시간이 나오고요. 야간 근로는 8시간을 쉬는데 그 중에 0시간을 휴게를 하니까 8시간 총 8시간이 되고요. 곱하기 365 나누기 12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러면 121.67이 나옵니다. 그러면 3.5시간씩 일한 쉰다면 어떻게 될까요? 24시간 중에서 3.5 야, 주간 3.5와 야간 3.5를 더하면 7시간이 되겠죠? 24 빼기 7시간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되죠? 24 빼기 7 하면 17시간이죠? 17 곱하기 365 나누기 2 나누기 12개월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여기 258.55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야간 근로는요, 8시간에서 야간에 쉬는 3.5를 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4.5가 되겠죠? 4.5 곱하기 365 나누기 12 나누기 2로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줘서 전체 근로와 야간 근로를 각각 요 시급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기본급과 야간 가산 금액이 나오는데요. 기본급은 전체 그냥 곱해준 365 곱하기 9,860원이지만 야간은 가산수당이므로 50%만 넣어줍니다. 그래서 야간 근로시간인 121.67 곱하기 9,860원 나누기 2를 해서 599,840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경비나 우리 기존 직원들이 휴게 시간이 1도 없다. 그러면 498,740원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2시간, 2시간, 4시간 쉬게 하잖아요. 그러면 304.17시간으로 3448990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들 또 나도 경비하겠다 이러시는 분 나오시겠네요. 자, 여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휴게시간이 2시간이고 야간이 2시간인 경우에 총 4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휴게시간이 실제로 우리 최저임금이 미달되지 않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먼저 기본급부터 우리 지급되는 이 금액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지, 야간가산수당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야간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이므로 앞에 시급의 50%로 계산되었는지 요 세 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월간 총 지급액 3448990을 했더니 여기에 대한 이 야간가산수당에 대한 야간가산수당 곱하기 감액 시급을 했고요. 거기에 나누기 2한 게 바로 요 금액입니다. 요 금액 다음에 나머지 재수당이라던가 복리후생비라던가 자격수당을 넣어주면 그 나머지 금액이 기본급으로 자동 산출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복리 후생비 역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 안에 있다면 최저임금에 100% 산입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기본 일단 일근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주휴라던가 여기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계산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고요. 두 번째 최저임금에 같은 경우에는요. 최저임금에는 전체 근로와 야간 근로에 대해서 각각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지 야간 근로는 전체 근로에 통상 시급의 50%로 계산하므로 야간 가산 수당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단순 3교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주주비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거는 계산법이 앞과는 좀 다릅니다. 3일을 일하기 때문에 3일에 대한 평균치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전체 근로와 야간 근로로 계산을 하는데 주간과 주간에 8시간을 근무했다면 주간 8시간 곱하기 365 나누기 12개월로 하면 한 달치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도 마찬가지로 했고요. 8 곱하기 365 나누기 10입니다. 그럼 이거 한 달치가 나오겠죠? 그럼 그 옆에도 마찬가지고 야간 가산 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간 근로 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세 개를 더하죠. 요 세 개를 더해서 요 금액이 나오고요. 요거를 나누면 한 달 평균 월소정 근로시간이 나오겠죠. 야간 가산 수당 역시 마찬가지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 근로시간에 대해서 이 야간 전체 근로에 대해서 9,860원으로 곱해주고 평균액으로 곱해주고 월소정 근로예요. 이게 월소정 근로. 자, 그거 야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9,860원으로 해주면 이렇게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400만원이라는 돈을 넣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여기다가 자, 요 위에 금액을 넣어볼게요. 2799110. 왜냐면 106은 안 되죠, 여러분. 왜? 그거보다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2799110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399880, 여기 기본급과 재수당이 나눠서 나오죠. 자,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총액에서 나누기 월소정 근로시간인 243.33을 나눠보겠습니다. 9,859원이 나왔죠? 자, 여기서 야간 가산 수당을 실제로 근무 시간 나누고요. 나누기 곱하기 1을 해볼게요. 그러면 9,860원이 금액이 딱 맞게 나왔죠? 이걸 제가 왜 곱하기 2로 했을까요? 야간 가산 수당은 50%만 주니까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3교대 주당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비 역시 마찬가지로요. 9시간 일하고 24시간 일하고 야간 근로 8시간 일하는데 만약 휴게시간이 있다면 이렇게 휴게시간을 빼도록 계산식을 만들어 놓습니다. 금액이 바뀌죠? 그러면 이렇게 한 달 근로시간 아까 곱하기 365 나누기 2 한 거랑 똑같이 365 나누기 12로 했죠? 요거를 여기서 9시간 일했는데 1시간 뺐으니까 8시간이겠죠? 8시간 곱하기 365 나누기 12 한 게 243.33. 그 밑에는 24시간 일했으니까 24시간에서 쉰 시간 8시간을 빼면 몇 시간이죠? 24 빼기 8 하면 16시간이죠? 16 곱하기 365 나누기 12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을 해서 3일치 합계를 냈고요. 3일치 합계를 3으로 나눠서 요 금액이 나온 겁니다. 3일 평균이 나왔죠. 730 나누기 3 하면 요 금액이 나오겠죠. 243.33 이렇게 나오겠죠. 야간 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으로 감액 시급을 곱해주고 야간 가산 수당은 곱해주고 나머지 50%로 해준 금액입니다.
요거 밑에는요, 저희가 요금에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혹시라도 금액을 정산, 혹시 이제 넣어보시는 분이 있을까봐, 저희가 조금 복잡하지만, 요렇게 넣어본 겁니다. 여기 있는 금액 그대로, 2599212, 220으로 해야겠네요. 220으로 하고, 여기랑 똑같이 9시간, 20시간, 그리고 이제 휴게 시간을 만약에 우리가 4시간,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9시간, 1시간, 4시, 24시간, 1시간.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2599220으로 해서 금액이, 잠깐만요. 예, 그렇게 넣어서 계산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서 식이 지금 조금 뭐 최저임금식이 약간 금액이 안 맞는 게 있어서 요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손을 본 다음에 저희가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산식은요, 요렇게, 여기 소수 셋째 자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수 셋째 자리, 두째 자리, 첫째 자리, 요런 식으로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계산해서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엑셀이 이렇게 복잡하게 막 이것저것 넣으면은 여러분들 사실 어려워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연결되면 다른 게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월요일 날 업로드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요런 식으로 여러분 아마 이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서 요렇게 금액이 나눠지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굉장히 노력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립니다.